자, 우리 기진님을 봤을 때,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보시면 본인 자체가, 내가 치마만 둘러 여자지,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박쥐 기준님이야. 서방에 있더라도 일부 종사 힘든 사주고, 응? 맞음 맞다, 틀림 틀리다, 대답은 네네. 하셔도 네, 그런 것 돼. 같아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 박복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네. 욕하면 안 되는데. 시발 만나는 놈마다 거지 같은 것들만 만나갖고, 어? 내 맞아요. 맞아요. 팔자 왜 이런가? 신세 한탄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정말 내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심히 살아보라 본다 하지만 나를 도와줄 리는 없고 내가 도와줄 사람만 주변에 자꾸 꼬이는 형국이니 짜증이 나. 어? 그 얘기가 뭐냐면 도와준다는 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주변으로 꼬인단 말이지. 응? 돈으로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니야.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남자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친해지고 나면 안쓰럽고 짠해갖고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내가 더 이쁘게 해줘야 될것 같고 말이라도 도움을 줘야 될것 같고. 그런 게 많은 우리 박씨 기준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본인이 아까 내가 우리 저기 용군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물들이 많이 오냐 그 얘기는 했거든.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씨 기준님이 보시면 우리 박씨 집안으로 보면은 우리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이 완연히 계시거든. 아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있어요. 있죠. 있고. 그래서 불의가 세단 말이야. 우리 박씨 기주님이 외갓집 쪽은 그러니까 외갓집 쪽 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하셨어요. 왜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항아리를 모셨던 할머니가 분명히 들어오거든. 그리고 살아계신 분 중에도 누가 모시는 분이 계셔? 사랑이신 분 뭐예요? 살아계신 분, 지금 현재 일가 친척 중에 나처럼 업을 하고 저희 계시는 분. 고종사촌? 그쵸? 예. 왜냐면 본인 집안에 뭐 외할머니만 계신다고 그렇게 외할머니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존에도 무당이 있다 소리가 나와, 우리. 남자. 그래서 우리 기준님,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뭐 문서 때문에도 그렇고 뭐가 어떠고 저쩌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뭐 일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뭐 이렇게 왔겠지. 근데 먼저 나온 말이 어쨌든 본인 집안이 부리가 세니까 조금 빌고 살아라. 그냥 좋게 그래. 표현할게요. 빌고 살아라. 응? 그 얘기를 해드릴게. 자, 앞에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박씨 기주님이 지금 보시면 올해 어떠한 그내 자리의 이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아니면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움직였다, 또 움직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전부터 우리 기주님이 굉장히 이동변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리의 변동이라든가 집이 됐든 일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변동수가 들어와 올해 작년 올해 수로 봤을 때 근데 이동을 해도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딱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에 찬다 자리가 없어 맞아요. 사람으로 마음에 안 들든가 자리에 일하는 자리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든가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나오고 그런 수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수완전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지금 5월달이야. 6월, 7월달이 돼야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나마 수월한 자리가 들어온다. 계속 지금 있는 자리,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아까는 1월에 취업했다, 4월에 그만두고 이번 달에 취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탄탄한지 앞으로. 이게, 네, 7월 달 얘기를 에에. 했잖아. 아마 또 변동은 들어올 거야. 또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려나요?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7월 달 들어서야, 음력 7월 달 들어서야지 어떤 자리에 그런데 수월한 자리가 들어온다 소리는, 아니 지금 있는 게그 그냥 유지를 안 되고 조금 힘들 것 같아. 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겠지, 당연히. 아. 근데 뭐야, 지인의 추천이야, 뭐야, 거기 들어간 자리가? 지인 추천 해서 그쵸? 면접 보고, 예.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내가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들어간 것 같진 않아.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사람으로 충돌할 일이 있으니, 그런 걸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 네. 본인이. 네. 본인도 보통 성깔은 아니잖아. 아니, 성격 좋아요. 그래. 좋다고 하지. 성격 좋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진 않아. 자, 한번 욱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씨 기주님이, 그리고 뭐냐면 우리 기주님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뭐라지, 본인 판단의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두는 게 그게 장점이다 단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본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럴까요? 네. 자, 둥글게 둥글게도 좋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둥글게 네. 둥글게도 좋지만, 한번 본인이 꼬라지가 나면, 뭐가 꽂히잖아? 이해했어요? 네.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같아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막상 없고, 막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꽂혀버린다고, 나 혼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조금 내 성깔 있다는 게막 아무나 대나가나 싸우고 그 소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수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내가 봤을 땐 7월 달 들어서서 어떠한 자리의 변동이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보단 낫다 소리가 오, 나오고.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좋죠.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작년부터 본인이 자리 변동수가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 네. 근데 계속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자리, 나은 자리는 금전도 들어가지만 그렇죠. 좀 일하는 데 편안하고 사람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맞는 자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돈도 좋지만 어떠한 사람의 어울림으로 인해서 좀 편안한 자리가 아무래도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제 역량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자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 7월 달 들어서야지 본인의 자리에서 내 성에 찬다니 만만한 자리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연락이 올것 같아. 그럼 옮겨도 되니까 옮기시라고. 그 자리가 본인한테는 맞는 자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제 기업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아유, 승질 급해. 얘기해 줄게. 네. 네. 승질 급해.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네. 본인의 어떠한 그런 자리가 들어설 거고, 네. 자, 본인이 내색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잖아, 그치? 근데 본인은 지금 올해 49수잖아. 쉬운 하나수에는 어떠한 내 그런 사업체가 됐든 영업체가 됐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서운이 들어와요. 그전까지는 조금 본인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셔. 남의 밑에 있으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쉬운 하나수 들어서고, 쉬운 하나 본인 생월달 지나고 2월, 3월 달쯤에는 본인한테는 어떤 사업체라든가 뭐 어떤 영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서운이 잡히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돌을 닦으셔야 네, 많이 돼. 닦고 있습니다. 돌을 닦아서 가셔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서 변동도 중요하지만 금전운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박씨 기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금전으로 뭐 누굴 도와주고 어쩌고 이건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금전운도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은 3, 40대 운이 그닥 좋진 않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벌어도 이게 나만 하진 않고 자꾸 새나가. 내가 됐든 새나간다는 게뭐 내가 뭐 누구한테 사기를 만든 이게 얘기가 아니야. 내가 버는 만큼 어쨌든 모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덜 모아지게 되고, 그런 수준이거든. 그리고 사람의 풍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3, 40대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 근데 맞아요. 내가
우리 박시기주님, 2년만 더 참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한 그런 금전 운기라든가 네. 사업 운기라든가 앞자리 숫자, 오자가 바뀌면서부터 본인의 운기가 아, 많이 그럴 것 같아. 살아나. 그래서 지겹기도 하겠지. 응? 지겹기도 하겠지. 근데 한그 20년을 고생을 한 걸, 네. 응? 몇년안 남았잖아. 30년 고생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30. 20년 넘게를 고생을 한 네. 걸, 어쨌든 이제 고생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붙잡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씨 기주님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금전의 운기나 사업의 운기, 영업의 운기, 내 일하는 데 있어서 귀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운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다만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사람 조심, 응? 사람 조심 이 얘기를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사람, 네. 사람 조심하게 무조건 너 싫어 이렇게 밀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네. 가물이 있다고 했잖아 본인이. 그런 참느낌이 쎄한 사람들은 꼭 결말이 본인이 안 좋을 거야. 네. 많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안 좋은 사람을 굳이 정 때문에 연결해서, 연결해서 그냥 끌어가려고 맞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단번에 자르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거리를 두고, 그럼 첫 느낌 괜찮으면은 좀 괜찮은 사람인 걸까요? 본인 자체가 선생님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몰빵하라 소리는 아니야. 그래도 네, 신중을 해야 그때. 되지만, 네. 느낌 자체가 처음 봤을 때 쎄하면, 그게 결말이 딱다 좋진 않은 설레가 있었을 거야, 다. 아니, 근데 저는 첫 느낌을 잘 몰라요. 네. 사람한테 느끼는 거죠. 그 느끼는 게, 없어. 느끼는 게, 자, 우리 기준님아. 참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 돼. 느끼는 게, 우리 무당처럼, 아이씨, 저거 그냥 막, 그래, 거시기해. 이게 아니라, 뭔가 말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느낌이, 아, 이런 게 느껴질 거야. 말하다 보고, 뭐, 몇 이렇게, 번, 네, 몇 번. 막 이렇게 인상 보자마자 그건 없어요. 절대 그럼 무당해야지 안 그래? 없어요. 네. 그 얘기가 아니야. 어떠한 그런 사람을 소통을 했을 때 어떠한 맞아요. 기분적으로 대화했을 때 소통을 느껴져. 했을 때 내가 조금 거시기하다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그게 꼭 나를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나를 맞아. 조금 이렇게 해하는 사람이든가 에에. 이런 게 많았을 거야. 모자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 느낌을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끌어가는데 나쁜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네. 조금 내가 써먹었을 땐 써먹고 좀 거리를 둘 때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라. 그건 해야 돼. 첫째도 둘째도 그것만 좀 조심하면 어떠한 그 2년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환란은 없을 거야. 응?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생각을 하시고 뭐 손으로 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사무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몸 쓰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험한 일은 아니고, 요가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요가 전문가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했죠. 네. 한 10년 공부했어요, 그걸로도. 근데 자 봤을 때뭐손 쓴다는 게뭐 네일아트나 미용하고 뭐이 얘기가 아니야. 자꾸 나는 펜이 보이거든. 네, 우선 지금 현재는 사무직으로 하고요. 펜이 보이는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치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네, 맞아요. 공부는 많이 해야 돼. 욕심이 네. 있으니까. 근데 조금 나중 돼서 본인이 몸으로 하는 것보단 물론 네. 사무직 하는데도 몸은 쓰긴 하지 네. 하는데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펜대를 굴린다든가 네네. 뭔가 사무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본인이. 네?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뭐이 정도 뭐더 궁금하신 거. 남편. 남편 몇 네. 살? 소띠. 소띠. 이혼 서류를 언제 보내게 될 건가, 남편이. 그러니까. 네. 지금 나간 지한 22년도에 나갔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있잖아. 남편 보고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이씨. 이씨. 뭐 나간지는 뭐 2년밖에 안 됐다지만 그 전부터 거의 남남이었고. 거의 남남이었죠.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 저를 이렇게 올가매는 사람. 그러니까 내 저를, 편이 아닌 사람. 내 편만 아닌 게 아니라 저를 해하려고 하는 저의 발목을 잡고 그런.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사람 남편인데. 근데 봤을 때 지금 띠면 52살이구나. 자 보시면 어찌됐든 저쯤은 가을 시력에는 뭔가 문서가 왔다 갔다 해요. 가을이요? 가을 시력에 음력으로 8월 지나고 9월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한 미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씨 이 사람이. 그렇겠죠. 사랑이 아니야 근데. 왜요? 금전적으로. 금전도 그렇고 자기 보이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은 허언에는 멀쩡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소유욕, 욕구욕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박식희 주님을 그러니까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트로피. 물건으로. 트로피, 내세우는 트로피로.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어쨌든 뭐라지 부딪힘은 피하시고 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상대를 안 하는 게 말해봐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가을 시력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문서 이별의 공방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온다 가면 바로 사인해서 보내요? 해서 법원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 애지전 애저녁에 네 맞아. 남남으로 뭐 나온 나간 지 2년 됐다니 그 전전전전부터 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여자가 있어서 서류를 보내게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여자 근데 우리 박식희 주님아 이 남자가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도 처음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걸 처음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처음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뭐 밖에 있었겠죠. 밖에서 근데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본인은 뭐 트로피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건 뭐냐면 나를 굉장히 완벽하게 내 나를 본인 스스로를 좀 완벽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본인 박식희 주님이 뭐 내세워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 할 짓거리는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서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다 가면 바로 해서 법원으로 이렇게 하셔. 그래서 막 정리되고 하는 건 내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 완전하게 정리되는 거는 가을 시력 찬바람 들어서야지. 도장을 찍는 거 말고 문제가 좀 생길까요? 뭐 재산 문제나 그건 당연히 있을 거니까 내가 그때 좀 시일이 걸릴 거라고. 뭐 지금 뭐 법원 이렇게 하면 뭐 3개월 4개월이면 끝나잖아. 그치? 합의니까 합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걸릴 것 같다고. 이거를 질질 끌어서 이번에 하는 게 유리 제한테 유리한 걸까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더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해달라 할 때 해주는 게 좀 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오래 해서 오래 해서 내년에 끊어내는 게 맞지. 내가 좀 쉬운 한해 운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렇죠. 굳이 그때까지 끌고 가갖고 내 운을 좋은 운을 악운으로 돌릴 생각이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뭐 지 할 거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지 할 짓 거리 다 하고 다닌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 펑펑 쓰고 뭐 이 얘기가 아니야. 네, 네. 지 할 건 한다고.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박식희 주님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조금 숨을 고르시다가 50 들어서고 나서 시원 하나 보고서 요이 땅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류 어떤 신랑하고 그런 서류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막 질질 끌어서 내운 좋은 운 들어올 때안 좋은 기운을 막아갖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어차피 금전은 내가 적게 번 금전도 아니고 본인이 응? 근데 다만 내가 지어지려고 해도 그게 다100% 지어지지 않고 자꾸 뭔가 이게 나도 알게 모르게 막 새나가고 내 지금 본인 그지랄 소리 아니야 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모으질 못한 부분 어? 그런 부분이 자꾸 이런 인간의 고력이나 맞아. 내 이런 사주팔자의 그런 고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까지 조금 내안 좋은 고리는 끊어내시는 게 본인한테는 이로울 것이다. 그럼 아시겠죠? 저한테 지금 주위 사람도 웬만하면 저한테 정리 좀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느낌이 좀 그랬던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리 정도를 하고 나한테 조금 막 사람이 막내 실속만 차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맞아.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연을 끊어서 아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안 좋은 고리를 끌고 갈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응? 아시겠어요?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시기야 올해하고 작년부터 솔직히 해보면 왜냐하면 맞아. 자꾸 이동 변동수가 내려오는 건내 운기가 자꾸 더 좋은 쪽으로 변해 가는데 그 전에 어떠한 그런 맞아. 뭐라 해야 되지 변화 변동수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 아빠가 나간 것부터가 운이 이제 정리되면서 운 들어오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안 좋은 거는 될수 있으면 사람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 맞으면 되는 거고 하니까 내년까지 모든 그런 실타래 엉킨 거는 잘라내든지 새 실타래로 좋은 실타래로 바꾸든지 그런 시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제 남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친구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는 시험 하나부터는. 아까 얘기했죠? 남자 복 없다고. 아, 그러면은 안 만드는 걸로 그러면. 그냥 연애 정도는 하셔도 내 남편의 자리를 만드는 건 왜냐하면 그 남편의 자리를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이 참 본인한테 잘하고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 남편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잖아. 본인한테 신랑도 그렇지. 집착한다던가 뭐 이런 거 소유욕, 욕구욕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아시겠어요? 저한테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이. 했잖아. 아까 했잖아. 금전적으로 뭘 퍼주고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를 말이라도 어? 아니, 내 우선은 금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계속 남자들이. 뭐가 됐든 간에 자꾸 나한테 의지하고 기대려고 내가 자꾸 뭘 해줘야 되고 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인지하셔서 그거는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남자복이었고 서방복이었구나. 그냥 딱 연애, 응? 친구, 술친구, 밥친구, 응? 엔조이 친구.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내한 지붕 안에서 한그 이불을 덮고 사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서 본인의 어떤 일, 그러게요. 일, 금전, 요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어쨌든 또 처음에 했던 얘기인 가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 신당을 정해놓고 조금 많이 빌고 사세요. 그래야지 운이 더 많이 빨리 트이고 본인에 있어서 사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또한 가지 애들은 어떻게? 둘이에요?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큰애가 딸, 작은 애가 아들 아직 어려요? 20살, 18살. 딸하고 아들하고 성격이 바뀌었어요? 좀, 왜냐면 딸을 봤을 때 조금 약간 아들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들을 봤을 때는 여딸 같고, 딸 같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딸이 대학 다니는 거예요? 대학 안 갔어요. 그렇죠.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은 안 보여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딸이
성씨가 이시겠구나. 스무 살. 원숭이. 원숭이띠? 그럼 21살인데. 아, 만으로 20살? 네. 지금 아이가 뭘 배우고 있나, 배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뭘 하고 있는 게 안 보여, 지금.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개가 절레절레면서 뭘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냥 뭐 그렇다고 막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지 뭐래지? 그냥 뭐라지? 그런 용돈벌이 뭐 이 용돈벌이 이번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용돈벌이 뭐 이 정도야. 그 전에는 제 용돈. 아이가 무슨 근데 있잖아. 딸내미가 꼭 아빠 같고. 네, 맞아요. 아들은 엄마 같고. 저랑 똑같고. 그렇거든. 근데 엄마 어쨌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네. 아빠처럼 만들지 말라고. 네. 응? 네. 좀 강하게 키우셔야 될 것 같아, 딸내미는. 좀 강한. 아르바이트도 좀 힘든 거, 길에서 홍보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힘든 거 뭐 이 얘기가 아니야. 조금, 내 새끼니까 안쓰럽고 짠하고, 이해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근데, 딸의 성향이 너무 아버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되게 혼낼 때는 혼내키고, 좀 강하게 하라는 게, 뭐, 일을 힘들게 시키고, 뭐, 그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조금 아이를 뭔가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미안한데 공부를 빨리하게 잘한 것 같진 않아. 큰 딸이. 네. 그래서 머리 좋아갖고 뭐 서울대, 연대, 의대 이건 아니고, 그래서 좀 얘를 기술직이 됐든 뭐 맞아. 이런 거를 좀 방향성을 찾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세월아 내월아 허송세월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 우리 딸내미 맞아,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키우라고. 뭔가 엄마가 네네. 하든 안 하든 뭔가를 배우게끔 엄마가 네, 맞아요. 밀어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라고. 밀어넣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얘는 룰루랄라야, 솔직히 얘기하면. 딸은. 그러니까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이런 거는 잼뱅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엄마처럼 뭐, 육아를 한다든가, 필라테스를 한다든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공부도 안 하는, 안 할 것 같고, 보니까. 냈잖아. 연대, 뭐, 서울대 갈 그 머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좀 게을러거든, 딸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압 아닌 강압, 강요 아닌 강요로 뭘 배우게 그럼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딸을 푸시를 좀 하고 있는. 더 해야겠다.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운다는 게 뭐 때리고 막 이게 아니라 네. 어떠한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정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자꾸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엄마가 평생 같이 살아줄 거 아니잖아, 그렇지? 모자르면 같이 살아야죠. 내일이면 엄마 죽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땐 지가 알아서. 근데 엄마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런 거에서 좀 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아시겠죠? 네. 그 아들은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지금 19, 고3? 네, 18. 예술 18. 하거든요, 예술. 근데 아들 자체가 솔직히 지 그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네. 지가 할 방향성에 대해서 네. 이미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거든.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해요. 왜냐면 얘 엄마 많이 닮았다 했잖아. 좀 악착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조금 본인이 원하는 그런 대학이 됐든 이것보다는 좀 한 단계 낮춰야 될 것 같아. 낮춰서.